독립운동 투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애국계몽운동,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대로 애국계몽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교론이 있습니다. 외교론이라는 것은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알려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유리하게 가져간다, 이런 것이죠.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교론을 추종했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치론을 주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광수 같은 분들이 이제 자치론을 주장하는데, 이게 자치론은 사실은 일본은 우리를 직접 통치를 했죠. 인도와 같이 영국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데에서는 그런 자치론이 통할 수 있지만 직접 통치에서는 자치론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장투쟁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또는 애국계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힘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더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자,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되찾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이건 아무래도 무장투쟁을 주장한 사람들은 과거에 군 출신들이 많이 이제 했겠죠. 그래서 그런 무장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되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1운동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비폭력으로 나갔어요. 비폭력으로 나가게 되니까 많은 희생을 따르게 됐죠. 그래서 일제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비폭력이 아니고 실제로 무장투쟁을 통해 가지고 일제와 싸워야 된다. 그럼 무장투쟁을 어떻게 하느냐? 무장투쟁이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무장투쟁이라는 건 뭡니까? 병력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비가 마련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행되어야 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문제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 무장투쟁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군비도 없이 일단 빠르게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의열투쟁입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의 한 방법 가운데 의열투쟁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죠. 의열투쟁은 뭡니까? 한 개인이 폭탄이나 권총을 들고 적의 기관, 총독부라든지 기관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지고 적의 수뇌부를 같이 저격하는 거. 이것은 큰 비용이 들질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열투쟁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특히나 의열투쟁은 의열투쟁하는 그 당사자들은 현장에 가서 거의 100% 잡히게 됩니다.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희생이 되죠. 거의 그분들은 전부 그 형을 집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무장투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무장투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군대를 양성해서 결정적인 날에 일제와 한번 겨루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 결정적인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이 이렇게 무장을 키우고 침범을 하게 되면 반드시 조선뿐만이 아니고 만주까지 점령할 것이다. 만주를 점령하기엔 누구가 싸우게 되죠? 중국과 싸우게 되죠.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과 싸우게 되고, 중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앞으로 또 미국하고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싸우게 될 때 우리도 중국과 미국과 같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같이 싸워서 일제를 물리친다. 이것이 바로 그 무장투쟁의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무장투쟁의 방법은 많은 시간과 많은 재화와 많은 이런 재물이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독립운동의 주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애국계몽활동 준비해가지고 언제 하냐, 또 외교론, 우리가 외교 가지고서 강대국 제국주의 시대에 그 강대국을 넘어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일본이 물러가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투쟁이 독립운동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